자료 띄워주세요. 이게 76곳의 국토부의 지침에 따라서 진행된 사업이에요. 네. 원희룡 도지사 해봐서 한다. 손에 피 안 묻히고 100억 만들어준다는 제안 많아. 제주지사 때 개발허가 될까 비자금 제한 다 잘랐다. 넘겨주시고요. 그 이후에 이런 단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예, 다음. 예, 오등봉 사업과 관련한 인물 관계도를 통해서 이 사업을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파랗게 만든 것이 리언기술단이고요. 빨갛게 표시된 것이 민간특례사업 제안서 심사위원들입니다. 아라리움과 관련된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하시니 저는 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선 넘겨주시죠 일단. 예, 이 컨소시엄 오등봉 사업의 컨소시엄은 호반건설이 30%의 최대 지주를 갖고 있고 나머지 청양, 리현, 대도, 미주 이 다 네 가지 네 회사가 제주 도내 사업자들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예, 아까 후보자께서 열심히 8.91%를 자랑을 하셨는데 이 8.91%가 존재하는 숫자인지에 대한 논의를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91%가 이게 그리고 나머지 수익률을 초과하는 이익은 제주도에 환수된다라고 했는데 저희 의원실에서 꼼꼼하게 체크해 본 결과 도저히 환수가 이익이 더 나지 않는 그런 사업임이 밝혀졌습니다. 다음. 예. 조성 과정에서의 실제 총사업비와 초과 수익을 기도 안 차게 사업자가 계산하는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사업자가 이것을 계산하게 합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요. 총사업비가 늘어나면 8.91% 아무 상관없이 민간업자의 수익 또한 늘어나는 방식이랍니다. 이게 예를 들면 총사업비가 만 원이에요. 만 원이면 8.91%면 890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업비는 늘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8,900억 원인데 넘어서 1조가 가면 수익금은 곱하기 2가 되는 철저하게 민간에게 이익을 주는 사업 방식으로 만든 겁니다. 아주 영악한 수법이죠. 다음. 예. 이 오등봉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제주시 공원 녹지과는 경관훼손 등을 이유로 사업을 불수용했습니다. 당시 총사업비가 2,124억 원이었고요. 민간사업자 수익 예치가 100억 원이었는데 이것이 2017년도 원희룡 지사께서 훅 하고 가져가십니다. 가져가서 이거를 총사업비를 8천억 원대로 뻥 하고 늘려요. 그러니 민간사업자 수익률은 608억 원으로 엄청나게 뛰게 되는 겁니다. 이 사업의 비밀이 여기 있는 거죠. 다음. 어디서 많이 본 사업이에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방식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호반건설이 들어가면서 호반건설이 위례 신도시 사업에서 했던 방식을 그대로 채택을 한 겁니다. 그대로. 그래서 호반건설은 사업 부풀리기에 전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오등봉 공원 사업은 완전하게 민간을 위한 사업 방식이고 그 가운데 리언기술단이라는 유령업체의 실소유주가 누군지에 대해서 지금 저희는 계속 따져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예, 이미 사업비는 부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한라도서관하고 제주아트홀 리모델링을 통해서 185억 원, 음악당 조성비 505억 원을 통해서 이미 690억 원의 사업비가 증가된 거예요. 이 증가된 만큼 민간 수익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8.91% 이상의 제주도의 환수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제주연구원에서 넘겨주세요. 제주연구원에서 오등봉 공원 사업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합니다. 충분한 근거 자료가 부족하고 원가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가 어렵다. 그리고 공원 조성 목적 외에 한라도서관 아트센터 리모델링 음악당 건립 사업은 전체 공원 조성비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수요 측정 없이 계획되어서 근거가 미흡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예, 그리고요. 공원 시설들의 규모, 공원 이용자들의 이용권을 고려할 때 과하다고 판단
판단된다. 이거는 제주연구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원희룡 후보자는 진행을 한 거죠. 자, 이 우리가 오등봉 공원 사업의 문제점을 보면 이 사업비가 증액될 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게 여기에는 간접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접비는 사업자가 무제한으로 늘릴 수 있는 거예요. 업무 자문 수수료, 광고료, 분양 영업비, 분양 대행 수수료, 민원 처리비 이렇게 비교적 높은 수준의 사업비를 사업자가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게 이 사업의 맹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일 잘하는 데가 호방건설이에요. 전형적인 사업비 부풀리기 행태를 미래신도시에서 한 거고요. 이 사업을 보고 이재명 후보자께서 대장동에서 확정 방식, 확정 이익 방식을 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원 후보자께서는 왜 이런 타당성을 무시한 채 오등봉 사업을 강행했는지 저는 궁금하고요. 다음.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남기춘 전 검사는 윤석열 후보자와 동기입니다. 동기이고 나중에 오후 발언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정경원, 고은봉, 이병철, 이영문, 이승택, 신석화 그리고 김땡땡 변호사 이 모두 원희룡 후보자와 관련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심어서 이 사업을 메이드하게 된 이유가 뭐냐? 왜 급하게 그렇게 정치적 일정에 맞춰서 이 사업을 메이드하게 됐는지 후보자께서는 대국민들에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20초 동안 설명을 드릴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 시간 늦을 때 이제 말씀하세요. 예. 답변해 보시죠.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부풀리기를 저희도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와 사업비는 사업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시에서 임의로 선정한 회계법인이 정산을 해서 인정하는 공사비만 계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사업자가 개입하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정산 조항이 알면서도 모른 척하십니까? 정산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짜맞춘 거죠. 정산해도 이것은 비용을 얘기 안 할 수 없고요. 8.91% 사업비를 부풀려서 많이 지출하게 되면 업자만 손해를 보게끔 저희들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왜 알면서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정부 의원님, 그 답변 기회를 20몇 초밖에 안 주셨는데 조금 설명하고 나서 다시 말씀 조금만. 가짜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나중에 다 들으시고 지금 질문을 계속하시고 답변 시간 20초밖에 안 됐는데 조금 더 드릴 테니까 말씀해 보세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률 상한을 정해놨으니까 사업비를 부풀려서 이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저희는 사업비 정산은 사업자의 권한이 아니라 제주시가 일방적으로 갖도록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연구원의 타당성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요. 공원 사업과 비공원 사업이 있습니다. 공원 사업이 87%로 제주시에 기부 체납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그 23% 부분이 아파트 등이 지어지는 부분인데 다른 공원의 경우에는 흙 작업하고 풀만 심는데 여기에는 500억 원짜리 야외음악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지역의 공원에 비해서 공원 사업에 비용이 많은 거 아니냐, 과연 야외음악당이 적정하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이 야외음악당은 제주 그 국제적인 관광지에 비해서 야외음악당이 없던 것에 대해서 제주 시민들의 20여 년간에 따른 숙원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 공원 조성하면서 땅이 많이 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민간 사업자에게 부담을 저희들이 부과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것은 순수한 공원 사업이 아닙니다. 순수한 공원 사업이 아니고요. 그 과정에 리모델링 사업을 왜 넣었습니까? 이거 기능 겹치는 것을 왜 넣었습니까? 야외 음악당하고 제주아트센터하고 기능이 겹치는데 500억짜리 음악당을 왜 넣는 겁니까? 예, 우리 문정부 의원님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추가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